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유다 왕국 마지막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11년간 다스립니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 김이었는데 애굽 왕이 강제로 개명시킨 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에 이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 불과 3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조차 그는 악을 행합니다. 여호야긴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11년을 다스리는데 시드기야도 본명은 마따니아입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강제 개명시킨 후 왕으로 세운 허수아비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했던가요? 유다 왕국의 멸망에 가속이 붙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은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오락가락했고, 그것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나라가 속절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질 것이라 했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부 왕국은 이렇게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일까요? 쓸쓸하고 허탈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악한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하고 재능 있고 유능한 왕이라 해도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풀잎 위에 이슬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에게서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땅 위에 사람의 나라는 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인생의 영원한 위로이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모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닷줄을 든든히 내리고 인생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